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셔서 금융시장 마감 동향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환율은 조금 내렸고요. 주가는 그냥 저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에 거를 업데이트 안 해주신 거예요. 업데이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네. 아, 오늘은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안 좋았고요.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약간 좀 엇갈렸는데 오늘은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유는 뭐 아침에 뉴스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휴스턴에 주재한 중국 영사관 나가라. 네. 예. 그래가지고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이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쏟아지면서 -2%까지 갔다가 막판에 또 이제 낙폭을 줄여가지고 0%대에 끝났거든요. 거기도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거기도 변동성이 심한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포인트 마이너스 출발을 해서 네. 25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중국 증시 반등하는 거 보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네. 12포인트 하락해서 2216포인트. 코스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약바이오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오늘 뭐 신일제약 뭐 아까 뭐 이야기하시는 이제 거래 정지될 정도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백신과 네.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하면서 최근에 코스닥은 오늘 6포인트 올라서 8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이 400종목이고요. 네. 하락 종목이 850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좋은 친구 몇 명만 혼자 신났던? 지들끼리만 막 제약바이오만 지수를 막 끌어당기면서 별로 그렇게 제약바이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네. 변동성 큰 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은 2원 올라서 1197원. 네. 오늘 뭐 수급은 외국인이 2000억, 기관이 5800억 매도했고요. 네. 개인만 7700억 순매수했습니다. 뭐 최근에 개인들은 주가 빠지면 사고 주가 오르면 팔고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현대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 많이 빠지진 않은데 삼성전자가 뭐 한 1% 정도 하락했는데 개인들이 여기다 2천억 샀다고요? 네. NC소프트 오늘 1,400억 샀는데 NC소프트가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요? 네. NC소프트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뭐 게임 안 하시잖아요. 부모님은. 저는 인생 자체가 게임이라서 하루하루가 박진감 넘쳐서요. 굳이 따로 게임을 안 해도.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네, 그건 알죠. 네, 그렇죠. 린저 씨 들어보셨죠? 아, 정말 그건 알죠. 네. 그러니까 저 때나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나온 게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때나 이제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 게임을. 네. 그런데 그때는 대학생 때는 돈이 없는데 지금은 돈도 많잖아요. 막 질러요, 이제. 네, 막 지르죠. 그러면서 NC소프트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또 옛날 또 고전 게임이 있어요. 바람의 나라라는. 네. 그게 요새 광고 많이 할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예. 요만한 이상한 그림 같은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저도 뭔지 모르는데 안 해봐서 네. 모르는데 예. 그 게임이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약간 한정돼 있잖아요. 아저씨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리니지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개인이 또 오늘 1,400억이나 질렀습니다. NC소프트. 네. 예.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1%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개인이 여기에 1,000억을 질렀습니다. 요 지금 요 세 종목에만 거의 5,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통 크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떨어지면 내가 사줄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00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더 내려오면 사고 싶어서. 네네. 예. 근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밑에서 막 받치면서 오늘도 25포인트 하락하다가 낙폭을 많이 좀 줄였고요.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이 500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허. 예. 네. 뭐 주로 개인은 주로 아, 오늘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어떤 걸 샀냐면 에코프로비엠 400억. 테슬라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2차 네. 전지에 들어간 소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와서 전기차가 잘 되면 걔들이 또 많이 뭐 소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오늘 테슬라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현지화, 그러니까
소재 배터리 같은 것들을 네. 현지화해서 이익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겠다.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중국에도 현지화할 거고 이제 베를린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죠? 네, 예. 자체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2차 전지 업체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면은 중국은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CATL이라든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좀 주름을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 짓고 하는데 테슬라가 한국 걸 쓴다는 건 좀 넌센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유럽은 지금 배터리 공장이 나가 있거든요. 폴란드나 이런데. 그러면 그런 쪽의 거는 유럽보다는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전망들이 좀 있었고 악재는 뭐냐면 테슬라가 오늘 컨퍼런스 콜 하면서 네. 실적이 잘 나왔지만 테슬라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배터리의 가격이다.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싼 배터리를 이번에 이제 9월 22일인가요? 배터리 네. 데이라고 해요. 테슬라에서. 예. 예. 그래서 싼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내재화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루머? 보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 거 사다 쓰는데? 파나소닉 거 쓰고 파나소닉 일본 거. 네. 합작 회사죠? 네. 그런데 파나소닉도 안녕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 거다? 뭐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같이 만들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뭐 내재화한다라는 그런 뭐 뉴스들이 있어서 네. 그런 쪽에는 사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 얘기겠죠. 네. 낮춰라. 그러면 이거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SDI 뭐 이런 쪽이 한참 오르다가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네.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 테슬라. 저는 제가 테슬라의 CEO라면 자동차 몇 대 안 팔 때는 뭐 어차피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 배터리 가격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팔려고 하니까 원가도 신경 쓰이는 거고 그런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시장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실적을 뭐 대충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나 나왔어요. 테슬라? 계속 적자였다가 네. 2분기에. 현대차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뭐 장사를 잘 못했지만 현대차가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영업이익률이 3%대거든요. 네. 테슬라가 이거 한 방에 5%로. 근데 여기 배터리까지 가격을 낮춘다. 네. 뭐 배터리 가격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낮춘다라고 하면 이익률이 뭐 10%를 넘기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좀 프리미엄이 있죠. 그렇죠. 비싸게 팔아도 아이폰처럼 난 저거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 네. 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 비싸서 안 쓰거든요. 원래 이제 네. 아이폰을 계속 쓰다가 이제 프리미엄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폰 쓰는 사람, 테슬라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만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 같은 거를 다른 데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을 쓰는 거죠. 그럼 저는 갤럭시 써봐도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뭐 큰 차이를 제가 약간 이제 IT나 이런 쪽에 좀 문외한이어서 아이폰만 이제 스마트폰은 계속 쓰다가 했는데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던데 있으면 좀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끝나고 따로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뉴스들 혹은 눈길 끄는 뉴스들 어떤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기 대비 3.3% 급락했습니다. 22년 만에 최저치. 네. 22년 전이라고 하면 98년도 IMF. IMF 때 이제 분기 한 그때 3분기에 6.몇%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지금 금융위기 때도 3.28%인가? 그것뿐이 안 떨어졌는데 이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인은 수출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 16.6%나 줄어들면서 네. 전체 경제 성장 기여도의 4.1%포인트. 이거를 마이너스 3.3에 대입해서 더해보면 수출만 아니었으면 플러스일 수도 있었는데 수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민간 소비는 1.4% 증가했는데 이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14조 원을 쏟아부은 거에 비하면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안 쓸 돈 괜히 쓰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 말은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재난지원금 받으면 기분은 좋았는데 내가 이거 안 받았어도 이거는 쓰지 않았을까? 이제 하는 정도의 지출들이 꽤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좀 반성하시고 돈 좀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그만큼도 더 안 쓰신 분들은 네. 네 저축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쓰셔야죠. 저축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상치는 -2%였거든요. 네. -2%였는데 -3.3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안 나온 거고 한국은행의 올해 전망이 -0.2%예요. 근데 이게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전년 대비 -0.2 할 거다라는 네. 게. 네. 예. 근데 또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수출이 엄청 돌아섰잖아요. 네.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출이거든요. 수출만 딱 돌아서면 이거는 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중국과 시차를 두고 이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중국처럼만 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전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수출 뭘 좀 수출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뭐 어떤 수출이 좀 안 돼서 그런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안 되는 거는 계속 자동차 수출, 그렇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네.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판매 잘 안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됐는데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이.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판매가 잘 되니까요. 네. 제네시스가 네. 엄청 잘 팔렸고요. 비싼 SUV들이 잘 팔려서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죠. 컨센서스 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뭐 현대차는 50% 정도 예상치보다 네. 기아차는 70% 정도 잘 나왔는데 이게 뭐 글쎄요. 막 중국이랑 이런 쪽 회복되는 거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쪽이 좀 하반기에 좀 더 회복이 돼주면 네. 이야기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7월 수출 데이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부품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아직까지는 7월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는 나라들이 주로 또 코로나 대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미국. 경우도 꽤 있죠. 네. 예. 그렇긴 할 거예요. 또 어떤 것 좀 눈여겨볼 만했어요? 오늘 밤에 뭐 SK 하이닉스 실적 살짝 말씀드릴까요? 이게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네. 영업이익이 1조 9,500억이 나왔어요. 뭐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이제 발표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가 안 좋았던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D램 쪽은 모바일은 안 좋았습니다. 모바일은 이제 휴대폰이 안 팔렸으니까 모바일은 안 좋았는데 서버, 그래픽 제품 이런 쪽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좋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서버가 계속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 낸드 쪽은 SSD 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였잖아요. 네. 우리 이프로님 어릴 때는 플로피 디스크 썼습니다. 그래요.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3.25인치인가요? 그거 5.35였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막 컴퓨터 부팅할 때 막 1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부팅 요즘 또 부팅이란 말씀입니까? 아닌가요? 뭐라고 모르겠습니다. 뭐, 왜 부팅이 떠오르죠? 컴퓨터 예. 킬 때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한 4, 5년 전부터 SSD 뭐 저도 이제 구체적인 잘 모르겠는데 부팅이 엄청 빨라요. 다 알아요. 다 아시죠? 여기 모여 계신 한 13,000명과 네. 박지영 차장과 저 중에 네. 저희 둘만 알면 돼요. 네. SSD 다 알아요. 다 아시죠? 네. SSD가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왜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한다고 노트북 그때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네. 이제 그 영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SD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낸드 쪽에서도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PC 구입하는 수요들이 꽤 있었나 보죠. 네네. 그런 쪽에서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다 수율도 조금 뭐 시간이 지나면서 10나노 때 뭐 좋아졌다라고 하고요. 네. 원가 절감을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종목 중에 대부분 원가 절감 안 했다라는 종목이 없어요. LG 생활건강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네. 걔들은 실적이 왜 좋았냐면 재택근무하면서 음료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뭐 이렇게 마시면서 일했겠죠. 회사에서 일하면 사실 콜라 마시면서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 사실 코카콜라 만들어 팔죠 우리나라에서. 네. 여러분 저 이프로가요. 여러분께 좀 그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가격 좀 낮추자고 여론 좀 만들어 봐 주세요. 그거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콜라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 물가는 높은데 다른 나라는 싼 것들 좀 있잖아요. 네. 콜라 우리나라 유독 비싸요, 정말. 아, 그렇습니까? 국민 소득 대비 뭐 다 떠나서 콜라 국제 가격을 한번 저는 비교해 보고 싶은데. 빅맥 지수라고 하죠, 그런 거. 네. 뭐, 네. 일본만 가도요, 네. 코카콜라 정말 싸게 팝니다. 하긴 뭐, 필리핀 이런데. 소비자로서는 불만인데 네. 이제 LG 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저 잘하는 네, 거죠. 네. 주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싼데 하면서 그거 집어서 마시니까 항상 양면은 있는 건데 네. LG 생활건강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러게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 하고 네. 현대차도 실적 좋았고요. 네. LG생활건강도 실적 좋았고 하나금융지주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다라는 것은 네. 예상치.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LG생활건강이랑 LG생활건강이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최대 실적. 그러니까 그걸 냈을 텐데 저는 LG생활건강이 왜 실적이 나쁠 걸로 예상했는지도 사실 화장품. LG생활건강이 2015년대 엄청 이렇게 오를 때는 화장품 네.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면세. 화장품 사러 오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면세라든지 이런 쪽. 아, 코로나 때문에 네. 더 안 올 테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네. 매출 줄어들 걸로 생각했는데. 네. 음료수 매출로 커버했다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아. 씻고 닦고 많이 했을 테니까. 하기야. 애들이 그렇죠? 또 샴푸도 만들고. 손소독제 이런 것도 해, 맞습니다.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당분간은 또 계속 어렵겠네요.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아, 음료수 그렇죠.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네. 그렇죠. 부장님 없으니까. 부작용? 부장님 없으니까. 아, 부장님 없으니까. 하면서. 아, 그렇죠. 네. 회사 있을 때는 음료수 잘 안 마시는 이유가 놀고 있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료수 마시면서 초콜릿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집에서는 그거 한다. 그렇죠. 다른 제과업체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것만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과업체 뭐 CJ 제일장 뭐 이런 쪽 다 음식료 다 괜찮았지 않습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뭐 수혜주라고 분류하는 것 중에 음식료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재형 차장님 만나서 시황 얘기하면 그냥 사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